지난해 안산 단원미술관은 김홍도 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미술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최근 상설 전시관이 마련됐는데요. 안산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300여 점의 작품을 기증한 고 장성순 화백과 고 성백주 화백을 기리는 특별한 전시관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꽃은 필 때도 아름답지만 그 꽃이 질 때도 아름답다. 반평생 장미를 소재로 작품 활동을 했던 고 성백주 화백. 작품 속의 꽃병과 그 속에 담긴 장미꽃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모두 다릅니다. 성화백은 같은 소재라도 대상을 보는 주체가 늘 변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다르게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는 행위는 보는 것을 배우는 행위라고 이야기했던 한국 화단의 표현주의 1세대 대표주자 성백주 화백. 지난 2000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미술 부문을 수상한 성화백은 30여 년간 안산에서 작품 활동을 했고 100점의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까지 우리 시대는 참혹한 전쟁의 연속이었다. 참혹한 시대가 강한 의지를 키워준 것 같다. 고 장성순 화백은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를 용납하지 않았던 기성화단에 도전하며 한국 추상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알았던 중병으로 한쪽의 청력을 잃었지만 상실은 독특한 표현력과 미학적 성취를 극대화했습니다. 1961년 제2회 파리 비엔날레에 참가해 동양적인 기에 바탕을 둔 서예적인 필법을 돋보이게 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장화백 역시 안산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 작고했으며 202점의 작품을 안산시에 기증했습니다. 이 두 화백의 역작들이 김홍도 미술관 상설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평생의 역작을 기증해주신 두 화백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상설관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김홍도 미술관은 앞으로 두 화백의 기증작품을 중심으로 연대와 소재 등 다양한 주제를 잡아 6개월 단위로 전시 작품을 교체해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